한 청년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청년이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그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가서 오고 가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끝에서 입을 이렇게 가로막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청년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술을 먹어도 된다. 이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술 먹고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괜찮아.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술을 먹은 이 모습으로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범에 의하면 술을 먹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교회이지만 지금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교만이 생겨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날선 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것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지식의 결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하여 사랑이 없는 지식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